네. 강한 스트로크를 보여준 허진우 선수입니다. 네, 뒤돌리기 짧게 대회전. 네, 득점. 자, 어느새 24점 반환점을 돌 준비를 마친 허진우 선수입니다. 네, 워낙 천천히 내려갔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네. 조금만 탄력이 있었으면은 아마 짧게 빠졌을 거예요. 네, 진공은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습니다. 자, 고민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고 있는 허진우 선수입니다. 한 번에 타임아웃을 활용해 보고 있고요. 지금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끌어치는 것도 키스의 위험이 있고, 아, 안쪽으로 끌어주나요? 오, 이렇게 이게 자 방향은 괜찮아요? 네, 오, 득점 됩니다. 득점. 이렇게 먼저 반환점을 돌게 되는 허진우 선수입니다. 아, 지금 쉬운 공은 쉬운 공 나름, 그리고 어려워도 또 집중력을 통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허진우 네네. 선수 지금까지는 아, 완벽하게 조명우 선수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기 전에도 분명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랭킹 차이가 있고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조명우 선수가 우위에 있다. 그렇죠. 하지만 네. 허진우 선수가 언제든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저는 다크호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분명한 실력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실력을 10분 다 발휘하게 해주는 거는 저는 조명우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네, 대회전 지금 또 방향 좋아요. 네. 어쨌든 이제 25점을 먼저 돌파했기 때문에 허진우 선수가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네. 이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어쨌든 조명우 선수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후반전에는 지극히 전략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자, 이번에 더블 쿠션까지. 오, 네. 네,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 말이죠. 허진우 선수가 자유자재로 지금 네, 분명히 전 경기력은 출중한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네. 단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큰 대회에서 어떤 경험치인 건데. 그렇죠. 이제 지금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지금 영혼이 됐습니다. 네네. 네. 아하. 이런 얇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웠던. 네, 이렇게 전반전 28대 13으로 허진우 선수가 리드를 가진 채 그리고 간격을 벌린 채 전반전을 마감짓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허진우 선수의 완승이라고 지금 보이십니다. 네. 네. 반면에 조명우 선수 답지 않은 전반전의 공격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잠깐의 브레이크타임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허진우 선수와 조명우 선수 경기 승자는 누가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여기는 안동입니다.